이제 아시다시피 르노 그룹에는 이제 르노 브랜드, 르노 삼성, 그리고 다시아, 그리고 라다, 알핀. 예, 예. 예. 이렇게 다섯 개 브랜드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르노 삼성 브랜드인데, 르노는 그 산 철학이 패션 폴 라이프라는 철학이 있어요. 아시다시피.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삶을 위한 열정이라는 의미인데, 그러다 보니까 르노는 이제 사람들, 인간, 보통의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그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를 LCV부터 뭐 A세그먼트부터 이제 E세그먼트까지 골고루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이질라이프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너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차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 우리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 시장을 그 고려한 사실 브랜드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한국 시장의 이렇게 특성에 맞는 차량 라인업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한국 시장은 굉장히 D나 E 세그먼트에 특화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럭셔리함이라든가 또는 품질에 대한 이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 높은 기대 수준을 이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차를 만들다 보니까 르노삼성 차는 아무래도 이제 고급 세단이라든가 그리고 좀 더 이제 품질에 좀 더 이렇게 예,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르노가 그냥 아주 서민적인 차라는 저는 생각은 안 듭니다. 뭐 디자인이라든가 굉장히 다른 특징적으로 고급스러움을 추구할 수 있는 면이 충분히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르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프렌치 디자인이라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모티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프렌치 디자인이라는 거를 어떻게 그럼 설명하느냐라고 할 때 상당히 참 어려운 건 있는데 르노는 굉장히 그 아까 패션 폴 라이프라는 그 철학에 맞게 아주 좀 따뜻하면서도 프랑스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따뜻하고 감성적인 측면을 추구를 하거든요. 뭐 차를 이렇게 보시면 특히 이제 숄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이제 좀 이렇게 따뜻하고 또 그러면서도 센슈얼한 부분을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또 간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.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편안한 측면. 근데 심지어 전동화에 있어서도 뭐 아주 파워를 끝까지 맥시멈으로 끌고 가서 보여준다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뭔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것. 이게 저는 프렌치 그 자동차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. 르노 자동차의 특징. 예. 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정말 자신을 이제 표현하는 수단이 이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측면이 저희 회사한테 있어서는 분명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내놓은 차들을 보시면 출시한 차들이 뭐 QM3라던가 SM6라던가 이런 차들이 분명히 고 같은 세그먼트의 그 하이드라이브, 그러니까 뭐 SUV라던가 또는 이 세단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차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그리고 르노 자동차의 르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랑스면 그 프렌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국 시장을 고려하는 이 두 가지를 좀 잘 조화시켜서 앞으로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간다면 저는 분명히 저희 회사에게는 그렇게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반드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디젤을 현재 르노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잘 하고는 있지만 르노도 빨리 지금 전동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. 한국 시장도 거기에 대한 그 굉장히 압력이 많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반응, 또 시장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QM6 가솔린 저희가 런칭한,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은 그 모델이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.
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고 저도 생각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그거를 잘 맞춰서 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사실은 그런 레슨을 지금 르노한테도 굉장히 전달을 저희가 많이 해주고 있고 앞으로 지금 나올 제품들은 뭐 그런 레슨들을 지금 잘 저희가 소화시켜서 다음 모델에 지금 반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. 나오는 이제 모델들 또 이제 좋은 발표를 하게 되면 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